넘어갑니다. 낳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해서 이제 낳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낳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해서 치료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낳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해서 치료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치료의 목표입니다. 낳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 먼저 정신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신체 건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에 위키백과에서 제가 이제 가져온 건데요. WHO의 건강에 대한 정의를 가져온 거예요. 자, 건강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드나 과거에는 건강을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라고 흔히 생각하였습니다. 흔히 생각하였다는 것이죠. 요 신체 건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질병과 허약이 임상적으로 뚜렷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건강과 구별이 모호할 때가 많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현재 건강하다고 판단된 사람에서도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 이상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자, 들어가는 말로 이런 말을 해도 없고, 이제 1948년에 세계보건기구 WHO죠. WHO는 헌장에서 건강에 대해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건강하다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상태라고 규정하였다.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볼 점은 단지 신체적으로 안녕한 상태, 안녕이 뭐냐면 여기 영어에 well-being을 안녕이라고 우리말에서 번역을 해요. 우리가 흔히 well-being, well-being 하잖아요. 편안하다. 아무 탈이 없다.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신체적으로만 웰빙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웰빙해야 되고, 웰빙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웰빙해야 된다. 이것이 건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은 생존에 추구라기보다는 일상생활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신체 역량뿐 아니라 개인적 대처 능력, 사회적 대처 능력을 강조하는 입체적이고 긍정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WHO의 건강에 대한 정의, 신체 건강, 내지는 뭐 정신 건강까지 포함하겠죠. 아무튼 헬스, 건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여기에서 가져온 이유가 바로 요 문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 단지 신체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정신적, 사회적인 것까지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요거를 소개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정신질환의 치료에서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와서 이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정신질환은 뇌의 질환이다. 의사들이 계속해서 뇌의 질환이라는 것만 강조하고 또 약물치료만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하면은 이 정신질환, 조현병, 조울증을 생물학적 차원에서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몸뚱아리 차원에서만. 몸 중에서도 뇌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딱 국한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고시야를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치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물론 뇌의 질환이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차원의 문제이죠. 하지만, 생물학적 차원의 문제이면서 이 문제는 동시에 심리적 차원의 문제고요. 쉽게 표현하자면 조현병, 조울증 걸렸는데 이게 만일에 단순히 생물학적 차원의 문제라고 한다면 마음이, 뇌는 탈이 나고 횡설수설하더라도 마음이 괴롭지 않아야죠. 마음에 온갖 분란이 일어나는 게 없어야죠. 근데 마음이 괴롭고 마음에 온갖 분란이 일어나고 자존심이 바닥에 가고 완전히 자아정체감이 흔들리고 완전히 뭐 별의별 마음에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생물학 단순히 뇌의 혼란, 그냥 가만히 침대에 누워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뇌가 혼란스럽지만 동시에 심리적으로도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심리적 뇌의 문제인 동시에 심리적인 문제이지 단순히 뇌의 문제이기만 한 게 아닙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당장 대인관계가 엉망이 되잖아요. 사회생활이 엉망이 되잖아요. 사회 속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가족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다 사회 속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가 일을 못하고 사회 속에서 자기가 설 자리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단지 뇌의 혼란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 혼란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혼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뇌의 문제, 심리적 문제, 사회적 문제이고 또한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영성 차원에서도 믿음이 흔들린다. 내지는 뭐 믿음의 대상이 없다. 완전히 뭐 자포자기 상태로 들어간다. 이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이 문제는 생물학적 차원, 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 영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종합적으로 이걸 검토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인적 치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생물학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걸로는 매우 곤란합니다. 전인적 차원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이고 따라서 전인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전인적 치료라고 표현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생물, 심리, 사회, 영성 모형에 입각한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써놓은 것을 잠깐 읽어볼게요. 병 또는 문제를 이해하려면 전인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은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생물, 심리, 사회, 영성 모형을 바탕으로 인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각각의 차원에는 각각의 차원에는 각각의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가 따로 존재합니다.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조현병 치료, 조울증 치료하니까 무조건 의사가 최고다. 대학병원의 교수가 최고다. 의대 교수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단순히 생물학적 차원의 문제고 단순히 뇌의 질환의 문제일 것 같으면 의사분들이 최고의 전문가라고 인정해 주죠. 하지만 의사분들은 생물학적 차원에서 최고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뇌의 문제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다. 뇌의 혼란을 어떻게 가라앉힐 것이냐. 이것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다. 그래서 뇌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약물에 대해서 이 뇌를 진정시키는 약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의사 선생님이다. 그분들이 공부한 내용이 그거라는 거예요. 평생을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의사면 그것만 공부해도 된다는 거예요. 의사면 뇌만 공부해도 되고 약물만 공부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병이 어떻게 하면 나을까를 할 때 의사가 하는 역할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의사는 평생 동안 딴 것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정신질환 관련해서 뇌만 공부하고 약물만 죽으라고 공부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대 교수라는 거예요. 의대 교수인데 나는 정신약물학이 내 전공이다. 그 사람은 약만 공부한다는 거예요. 거의 평생 동안 1년책의 80% 90%가 약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조금 공부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뇌에 관해서는 의사가 최고의 전문가지만, 자, 그럼 심리적 차원에는 누가 최고의 전문가냐? 제가 심리학을 했으니까 저는 당연히 심리학자가 심리적 차원은 최고의 전문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의사가 뇌를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평생을 심리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심리적 차원에서는 심리학자가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누가 최고의 전문가냐. 사실은 사회적 차원을 공부하는 분야가 사회학이죠. 그런데 이 사회학의 응용 분야가 사회복지학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자, 심리학이 있는데 심리학의 응용 분야가 임상심리학 상담심리학이거든요. 심리학이라고 하는 지식을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또는 인간관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적용하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각 개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야가 하나가 상담심리학이고 또 하나가 임상심리학이에요. 상담심리학과 임상심리학은 어떻게 구분되느냐 공부하는 과정에서 상담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간관계,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하는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부모 자녀 간의 어려움 또는 뭐 여러 가지 사회 적응에서의 어려움 등등
그래서 뭐 어린애 때, 사춘기 때, 또는 대학 다닐 때, 또는 취직해서 사회생활할 때, 결혼 생활에서 뭐 부부 간의 관계, 시부모와의 관계 뭐 등등 이런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많이 경험하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서 원래 공부하고 접근하는 분야가 상담심리학이고, 임상심리학은 정신질환과 관련된,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를 지닌 사람들과 관련된 분야에 적응하는 게 이제 임상심리학이죠. 그러니까 상담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임상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병원에서 최소한 1년 내지 3년 수련을 받게 돼 있거든요. 석사과정을 마친 이후에 최소 1년 내지 3년 늘 이제 병원에서 수련을 받게 되었는데, 정신과, 병원 정신과에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고대에서 임상심리학으로 석사를 하고 서울대병원에서 3년 동안, 서울대병원 정신과에서 3년 동안 이제 임상 수련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병원, 임상심리학자들이 병원에서 임상 수련할 때 조금 한계점은 그거예요. 병원에서 심리 검사만 준다는 거예요. 하라고. 그러니까 진단과 관련된 업무만 하는 거예요. 심리 검사를 통해서 진단적으로 저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나 파악하는 그 업무만 주니까, 저도 서울대병원에 3년 동안 그 업무만 한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합심리검사라고 하는, 병원에 가면 누구나 다 하는 풀배터리 종합심리검사 하는 거를 3년 동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신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자부를 하는 거죠. 과거에 옛날에 아주 오랜 옛날에 3년 그렇게 서울대병원에 수련을 했지만, 제대로 3년을 철저하게 그 수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직급은 의사 레지던트하고 똑같은 직급이었고, 월급도 의사 레지던트하고 똑같이 받았죠. 그리고 의사 레지던트하고 똑같이 한 년 차로 구성돼서 같은 방에서 공부했고, 정신과 의사 8명, 심리학자 2명에서 10명이 한 년 차로 구성됐거든요. 같이 방에서 공부하면서. 다만 하는 업무가 달랐죠. 의사들은 주치의를 맡아서 약물 치료를 하고 뭐 등등. 우리는 심리 검사를, 종합 심리 검사를 해서 보고서 써서 내고 그런 이제 업무를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종합 심리 검사를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진단에 관해서 의사들이 100% 다 종합 심리 검사를 내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봐서 이제 좀 애매하다 싶을 때 이제 종합 심리 검사를 내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제 진단적 소견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심리 검사를 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진단에 관해서 말하자면 의사를 보조해주는 역할, 때로는 자문하는 역할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자부하죠. 저 같은 경우에 내가 진단에 관한 어느 의사보다도 내가 뒤지지 않는다. 진단 실력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스스로 자부를 해요. 아무튼 3년 동안 병원에서 진단과 관련된 심리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는 그런 업무를 이제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임상 심리학자한테 그 업무만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임상심리학자들이 병원에서 심리치료, 심리상담을 할 기회가 없어요. 조현병 환자, 조울증 환자, 강박증 환자, 우울증 환자, 뭐 수 없는 환자들을 보지만 심리치료를 할 기회는 주지 않기 때문에 심리검사만, 환자 파악만 하지 치료를 해볼 경험을 못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래 저 같은 경우에 서울대병원에 3년 그렇게 이제 수련받고, 그다음에 바로 1989년 3월에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내려와서 25년간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학생들 가르치고 했었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당시에 가졌던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매 학기마다 나는 6명을 항상 내가 6명 상담을 유지하겠다 해서 교수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교수니까 무료 상담을 당연히 해줘야 된다 생각해서 무료 상담으로 계속해서 했었죠. 그래서 25년간 교수로 있으면서 가외로 이제 상담을 이제 했던 거예요. 했던 것이고, 나중에 이제 교수 그만두고 나서 본격적으로 상담센터 만든 게 2018년도에 이제 재은심리상담센터를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이제 5년째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1993년부터 이 교육을 시작했어요. 정신조현병, 조울증, 우리 가족과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교육을 1993년부터 시작해서, 제가 스스로 자부하기를 이 조현병 조울증 교육에 관한 한 내가 가장 먼저 시작했고,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하고 있고 가장 경험이 많다라고 이제 스스로
자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받으신 분들이 상담해달라, 가정 방문해달라 해서 뭐 초기에 별의별 일을 다 했죠. 개인 상담도 해주고, 당사자 상담, 가족 상담, 가정 방문, 뭐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그렇게 그렇게 이제 경험을 쌓아왔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죠. 이제 상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원래는 이 병 치료라고 하는 게 약물 치료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약물 치료만 가지고 하면 될 것처럼 의사들이 자꾸 이야기해서 이게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게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느냐면 의사들이 울타리 다쳐놨다고요. 조현병 치료, 조울증 치료에 관한 건 이건 의사의 고유 업무야. 그 다음에 조현병, 조울증, 정신질환의 문제는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의사들이 울타리를 다 쳐놓은 거예요. 울타리를 딱 쳐놓고 나머지 모든 다른 직역의 사람들은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뭐 간호사, 뭐 다른 직역의 사람들은 다 우리의 진두지휘를 받으면서 우리가 하라는 것만 해야 돼. 그리고 심리학자는 너거는 심리검사만 해. 사회복지사 너거는 뭐 그냥 뒤치다거리나 해. 뭐에 다 이렇게 그냥 하고 나머지 중요한 건 우리가 다 할 거야. 그럼 우리가 다 할 거야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약물치료, 심리치료. 이거 다 우리가 하는 거야. 그 법으로 약물치료, 심리치료는 의사만 하게끔 딱 돼 있어요. 병원에서의 그러니까 건강보험 수가에 심리치료가 안 들어있느냐. 천만의 말씀, 심리치료, 건강보험 수가에 다 들어있어요. 약물치료 들어. 그런데 의사들 심리치료 안 하잖아요. 말뚝 다 박아놨다고 해요. 남은 못해요. 딴 사람은 못해 하고 심리학자도 못하고 사회복지사, 간호사 다 심리치료 못해. 심리치료는 우리만 하는 거야. 의사들 말로는 그게 정신치료죠. 심지어는 인지치료조차도. 인지치료는 이거 심리학에서 나온 치료 기법이고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거든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심리학의 대세가 근간이 인지심리학이에요. 이 인지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치료 기법이 인지치료인데 이거조차도 병원에서 울타리 다 쳐놨다면 인지치료도 의사만 하는 거야. 심리학자는 못해. 배제시켜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약물치료도 심리치료도 의사들 말로는 정신치료인데 약물치료, 정신치료 전부 다 의사가 하는 거야 라고 못을 울타리 다 쳐놓고 딴 사람들은 손 못 대게 해놓고 자기들은 시간 없다, 바쁘다는 미명으로 약물치료만 하잖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약물치료만 하더라도 환자의 면담 시간은 최소 무조건 유럽이나 미국은 최소 30분이에요. 의사의 면담 시간은 최소 30분을 해야 그게 면담이지. 정신과 면담. 정신과 면담이 3분 진료, 5분 진료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사건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바쁘다는 미명하에 심리치료는 자기들이 한다라고 해야 되는 거라고 법으로 딱 정해놓고 자기들은 심리치료는 안 하고 바쁘다고 안 하고 약물치료, 약만 처방하고 있다. 그러면서 말도 심리치료 별 도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만 먹으면 나을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모순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딱 가면 무조건 하고 같이 시작돼야 되는 게 약물치료 플러스 심리치료. 아무리 자기가 힘들 때라도 활성기 때조차도 심리치료, 심리상담이 바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 횡설수설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약물치료, 심리치료 같이 시작돼야 되고 여기에 교육, 강력하게 교육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지만 데리고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가족이 잘 지원할 수 있게끔 가족 뒷받침해 주는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질 때 치료가 되는 건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딴 영역의 활동을 전부 다 원천 봉쇄시켜 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제가 이 전인적 치료를 이야기하는 게 의사들은 이게 뇌의 질환이다 해서 마치 뇌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약만 먹으면 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다른 분야를 전부 다 원천 봉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그래서 자 뇌에 관한 한 의사가 최고의 전문가라는 건 인정한다. 하지만 심리적 차원에 있어서 심리학자가 전문가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의사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당사자도 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차원에서는 누가 전문가냐? 사회학이 그런 학문인데 사회학의 응용 분야가 심리학의 응용 분야가 상담 심리학이고 임상 심리학이듯이 사회학의 응용 분야가 사회복지학이라는 거예요. 사회학을 한 개인 한 개인한테 적용하겠다. 이게 사회복지학 중에서 사회사업이라는 분야고
그 다음에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회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한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법과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내는 쪽이 복지정책 분야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는 사회학의 응용 분야가 사회복지학인데 사회복지학 전공자는 다시 그 안에서 크게 두 개의 전공이 있어요. 하나가 복지정책 전공이 있고 또 하나는 사회사업 전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복지정책 전공자들은 어디로 가느냐?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가야죠. 내지는 정부 부처 같은 데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한 개인 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과 제도와 정책을 개선시키고 하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게 복지정책 전문가고 그다음에 사회사업 전문가가 각각의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등등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배치가 돼서 한 명 한 명의 가정 환경을 조사하고 한 명 한 명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거 또 그래서 여러 가지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 같으면 취업 훈련을 어떻게 시켜줄지 취업 알선은 어떻게 시킬지 그다음 친구가 없으면 친구를 어디에서 사귀도록 할 수 있을지 등등 이런 그래서 사회적 환경을 그에게 유리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것 이게 사회복지학이에요. 제가 하는 말로 제가 늘 오아시스 만들어줘야 된다 하잖아요. 그 오아시스를 만들어주는 작업이 원래는 사회복지학자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부분도 사회복지학도 우리나라의 병원에 가보면 그닥 전문성 있게 활동하게 안 해주잖아요. 다들 그냥 뒤치다거리나 하게 한다고요. 우리 지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정방문이 사실은 이 환자를 치료하려고 하면 병원에 입원했는 시기에 병원에 사회복지학자들이 가정방문 들어와야 돼요. 가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집 모양도 구경을 해야 되고 다 해서 집에 지금 뭐가 환경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으면 이 환경을 어떻게 바꿀지를 의논해주고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나 다 조사해서 가족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이거 제가 이야기하는 맨날 선순환 악순환에서 당사자 스스로의 내면이 악순환으로 돌아가고 있는 걸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리게 해야 되고 환경에서 작용을 악순환이 돌아가게 작용하고 하는 것을 이걸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아가게 환경을 바꿔야 된다. 이 환경을 바꾸는 이 작업을 하는 그 기본 조사를 하고 그 제안을 하고 해줘야 되는 사람이 사회복지학자라고요. 가정 방문을 안 나와보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가족들 다 만나봐야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가정 방문 나오는 숙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딱 두 번 나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딱 두 번을 나갈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은 숙가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10년 전 정도까지 제가 확인했을 때는 숙가가 한 번 나갈 때 7천 몇백 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받고 어느 병원에서 사회 7천 몇백 원 받자고 사회복지사를 집으로 갔다 오라고 시키겠느냐고요. 교통차비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숙가 배정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적어도 가정 방문을 나오려면 한 번 나올 때마다 뭐 한 적어도 10만 원 가지고도 나오겠어요, 어디? 그러니까 개인 부담금 한 5만 원 정도 돼서 실제로 받아가는 돈이 15만 원, 20만 원 정도 되게 만들어줘야 병원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가정 방문 가라, 가족 면담해라 시키죠.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아무튼 이 사회적 차원에 그래서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한 개인을 둘러싼 개인의 환경을 바꿔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고 그다음에 한 개인의 환경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바꾸는 작업. 아까 이야기했던 복지 정책의 이야기죠.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돼요. 이들이 살아가기에 더 유리한 환경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편견, 낙인 이런 거 없애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자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다 합심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특히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 사회복지사 분들이 사실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사들도 하급 직원으로 해서 아무 일이나 하는 걸로 전문성 없이 막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그냥 심부름하는 역할로 그냥 완전히 전락을 시켜놨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차원의 전문가는 누구냐. 당연히 성직자분들이 전문가죠. 그런데 특정한 뭐 교회의 목사님이나 또는 성당의 신부님이나 수녀님 그리고 절의 스님 이런 성직자분들만이 아니라 요새는 다양한 영성 전문가들 있죠. 이분들도 영성 전문가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특정 종교를 믿건 안 믿건 간에 영적인 영성적인 영성훈련, 영성수행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반 직장인 중에서 뭐 많은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영성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꼭 특정 종교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거 있죠. 내가 한 개인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이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나보다도 더 큰 어떤 존재가 있다. 그걸 하나님이든 또는 대자연이라 부르든 그걸 뭐라고 뭐 자연의 섭리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어떤 정말로 큰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가 내 삶을 하나의 내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잘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영적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차원의 전문가도 별도로 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각각의 전문 분야의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차원에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이렇게 전인적 아직 조금 더 해야 돼요. 이렇게 전인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모두가 각각 고유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각 개인에 대해서는 이 전인적 그런데 각각의 분야에는 각각의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가 따로 있겠지만 한 개인의 생물학적 차원, 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 영적 차원에 대해서는 누가 최고의 전문가냐? 바로 그 자신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저 같은 경우에 평생을 제가 심리학을 공부해왔다. 하지만 제가 공부해온 심리학, 그리고 심리학 안에서도 저는 특히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의 심리, 그 가족들의 심리에 대해서 연구해왔다. 할 것 같으면 하는데 제가 일반적인 조현병 당사자, 일반적인 가족들의 심리는 연구했을지 몰라도 제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의 심리를 연구한 건 아니라고요. 제 눈앞에 있는 이 가족의 심리를 연구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식은 일반론일 뿐이고 이것을 이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대조해 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람에게 특수성이 또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심리 전문가라 해서 당신의 심리에 대해서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의 심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누구냐? 본인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구냐? 보통의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인 자신이 자기 문제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라는 걸 인정해주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개인에 대한 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런데 최고의 전문가이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헛짚을 수도 있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부족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등등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등등 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진짜 최고의 전문가가 되게끔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 요거를 앞에 시간에 했던 이야기로 일본 베데레 집에서 하는 당사자 연구가 바로 그걸 하기 위한 방법이다. 당사자가 자기 스스로를 자신이 연구하고 해서 자기 스스로를 더 잘 알아가게끔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결국 치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치료는 스스로가 자기가 해나가는 거예요. 원래는 진짜 치료는 겉에서 다른 거는 다 그냥 도와주는 것일 뿐이에요. 의사도 심리학자도 사회복지사도 가족도 약물도 주변에 단지 도와주는 것일 뿐이지 이것이 그에게 도움이 될지 말지는 그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잘 활용하면 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가 스스로 이걸 안 받아들이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결국은 스스로 병이 낫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또 병이 낫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병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스스로가 좋은 방법을 찾아내서 해나가고 그러면서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주변에 요청해서 필요한 도움을 받아가고 이렇게 스스로 해나가도록 만드는 게 이게 진짜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 고쳐줄 수가 없어요. 자기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고쳐줄게. 너는 가만히 있어라. 약만 먹으면 너는 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들어서 너를 고쳐줄게. 아무리 훌륭한 정신과 의사든 심리학자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공부할 수, 스스로가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자, 전인적 차원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전인적 치료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인적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당사자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 이것이 치료의 출발점입니다. 이거 무시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되는 게 아닙니다.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이 치료의 가장 핵심이고 첫 출발점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조금 요까지만 하고 조금 쉴게요.